여기는 제 친구. 야, 잠깐만, 나 정리해야 돼. 정리 나중에 하면 돼. 내가 우리 쓴 거? 리얼한 걸 원해, 우리는. 자, 중인가요? 자, 이 친구의 집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있는 화장품이 이게 전부인가요? 네. 와. 전부야. 그럼 여기서 제일 애용품, 그리고 제일 버려야 할 거. 버려야 될 절대 거? 다시는 쓰지 말고, 않고 싶은 거랑 다시 재구매하고 싶은 것들을 위주로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구매? 일단 일단. 제일 많이 쓴거 이거. 이게 뭐죠? 이거? 눈. 눈썹. 이거 보자. 토니모리. 토니모리 파티 러버 케이크 아이브로우래요. 보면은, 약간, 파, 왜 붉어. 파우더를 많이 쓰네? 왜 이게 편해? 좋아. 편한데? 펜슬보다? 펜슬을 뭔가 너무 진하게 되는데 이거는 뭔가 약간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토니모리 괜찮대요. 근데 나 존나 귀찮아가지고 이걸로 그냥 아이라인해. 그냥 이것도 이거 아이라이너로 그냥 쓰고? 눈썹도 하고 그냥 눈도 해. 다용도네. 그래서 다시 재구매 의사가 높은 제품이고. 또, 이거. 이거 유명한 거잖아. 이거 엄청 좋아. 이거는 네이처 리퍼블릭의 샤인 블러썸 블러셔. 이거 색깔은 코랄. 코랄. 코랄인가? 코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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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 김소연이 추천해줬어. 김소연이 추천해줬대. 나 이거 많이 봤어. 나 이거 누구 쓰는 거 많이 봤어. 아, 이것도 좋아. 김소연 추천해서 계속 쓰고 있어, 이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2호 오렌지 블라썸이고요. 피부에 생기를 주는 자연스러운 컬러와 미세한 펜감이 자연스럽게 블렌딩되어 여성스럽고 화사한 치크를 연출해주는 사랑스러운 블러셔! 좋아. 그렇대.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거 이건 뭐죠? 수에무라 어, 아이라이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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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거네. 다 이거는 써봐, 거의. 슈 우에무라 제품입니다. 이거 브라운이야? 브라운? 브라운. 이거 진짜 좋아. 자, 슈에무라 페인팅 라이너. 자, 이거 왜 좋아요? 이거 졸라 잘안 번지고 졸라. 다 썼어, 근데 이거 거의. 다 썼어? 안나 써봐야겠다. 번지는데 슈에무라 안 색깔도 뭔가 써봤는데. 약간 브라운이고. 브라운인데 막 너무 묽지도 않고 막 너무 막 좋아. 브라운이라서 딱 적당해. 이걸로 쓰는구나. 오케이. 슈에무라 한번 나 다음에 구매해봐야겠다. 또. 좋아. 그리고 이거 이거 립스틱. 완전 CC요? 아, 나도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는, 개좋아. 시시어라는 맥 립스틱이고요. 생얼에도 어울리고 완전 그냥 내 입술로 만들어주는 그런 립스틱이에요. 맞아. 저번에 에스쁘아 거 추천해드렸는데 그거 이후로 또 베스트 2라고 할수 있는 립스틱입니다. 시시어. 이거. 그다음에 걔는 누구야? 이거 얘좀 누드 셉이라는 톤에 있네. 누드 톤. 약간 누드톤인데 옛날에 많이 발랐는데 요즘 안 발라. 근데 좀 예뻐. 셉. 아, 이거 셉이면 그 아티스트 브랜드네. 맞아. 크리미 퍼펙트 립 컬러 스프링 코랄이래요. 이거도 바르면 졸라 예뻐. 예뻐? 여기 너왜 찍혔냐, 여기? 방금 내가 방금 찍었어? 찍혔어. 아, 대박. 잘안 발려? 대박, 내가 찍었어. 이거 좀 좋아. 이거 약간 여기 살짝 발라봐. 예쁘다. 이게 너무 누디하지 않아. 뭔가 되게 좋아. 누디하지 않고 좋네, 생각보다. 이거 되게 잘 발리고 부드러워. 근데 셉.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구매하나? 있나? 아니다. 나 옛날에 이거 홈쇼핑으로 했어. 아, 맞다. 홈쇼핑 많이 팔았지. 또. 이것도 좋고. 이건 에스쁘아. 에스쁘아 이거 엄청 옛날에 이거 버건디네, 완전. 이거 엄청 많이 바르고 다녔는데 아, 요즘에 약간, 안 발라. 이 친구 약간 목고풍 옷을 많이 입고 다녔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거 좀 좋아. 그냥 원포인트. 원포인트. 이거만 바르고 다니고. 근데 잘 녹지, 에스쁘아. 이거 완전 개 녹아가지고 다 그래, 부러졌어. 에스쁘아가 조금 물러.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모란지. 모란지. 아, 모란지 지금 두 번째 등장하네요. 모란지. 맥의 모란지는 굉장히 강렬한 오렌지 컬러의 립스틱으로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이거도 다음. 있어. 또 이거는 립스틱이야? 안 발라. 왜안 발라? 이거 뭔가 이거 색깔이 나랑 어디 안 거야? 맞아. 베네피트. 베네피트 싫어해, 나. 근데 이거 진짜 부드러워. 뭐가 부드러워? 바르면 진짜 부드러워. 발라봐, 여기다. 이거 막 진짜 막 이거 막 되게 약간 크리미? 크리미? 이거 좋은데. 나랑 색깔 안 맞아 그렇지. 이거 되게 좀 예쁜 것 그렇대. 지금 다 아끼는 거야? 같아. 다 아끼는 립스틱들이야? 이건 그럼 나 어디 그럼 거야? 다안 아끼는 거 없어. 이거 헤라. 헤라 레드 홀릭이래요. 이것도 좋아? 이거 좋아. 선물 받았는데 남자친구한테? 아니 친구한테. 친구한테. 안 발라. 너무 빨개. 이거 약간 너무 색깔이 빨개. 뭔가 트렌디하잖아. 뭔가 진했어, 약간. 그래서 안 발라. 지났어. 그러니까 지났대. 버건디가 좀 아니라서.
뭐 있지? 이게 없다. 그거 아니야, 근데? 아, 너가 그래, 말했던 이게 거? 내가 말한 이게 맞지? 베이크드 섀도우야. 아, 역시. 예뻐. 이거 바르는데 색깔이 뭔가 발색이 안 되는데, 네가 말한 그거지. 이거 물려야 할 되는 거지. 때는 물티슈에 브러쉬 살짝 적셔서 바르면 잘 발려져요. 이런 섀도우는 구운 거죠. 구운 섀도우기 때문에 촉촉함이 없어서 물로 살짝 하면 잘 발라져요. 토니모리의 색깔이 다 괜찮더라고요. 이건 누드 오렌지 브라운이네요. 끝이야. 우와, 너 속눈썹도 있어. 어디 거야? 속눈썹? 어디 거 같지? 이거 언더잖아. 언더 이거 속눈썹인데? 초코파스코 투쿠파스쿠 이거 언더인데? 언더야? 어. 몰라, 그냥 샀어. 그러니까 속 밑에다 붙이는 거잖아. 샀어 그냥. 왜 샀어? 그냥 그때 뭔가 그냥 사고 싶었어. 근데 이건 뭔가 뭐야? 나 언더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거 언더구나. 언더야. 이건 뭐야? 이거? 이거는 쓰레기야. 쓰레기. 부르주아 건데 쓰레기래요. 안 써. 안 써. 쓰레기. 색깔이 졸라 촌스러워. 촌스럽대. 이건 뭐야? 걔는 깨졌어. 근데 이거 졸라 예뻤는데 색깔이. 이거는 아이섀도우인데 떨어뜨려가지고 깨져가지고 못 쓰고 있어 지금. 야, 이거 굳히는 법 몰라? 뭐 어떻게 하는데? 야, 이거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릴게요. 빨리 해. 너 빨리 해줘. 나 이거 야, 쓰고 이거 싶었거든. 약국에서 소독용 알코올이 있어. 소독용 알코올을 여기다가 타. 그럼 얘가 녹는다? 그럼 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꾹꾹꾹 눌러놔. 휴지 위에 덮고. 아, 아침에 다 날라가서 말라. 진짜? 굳어. 나 이거 쓰고 싶은데 이거 다 빠가져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아, 진짜 이거 몰랐구나. 소독용 알코올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졸라 신기하다. 있을 텐데 집에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맥. 맥에 플레이 온 플럼스. 플레이 온 플럼스. 이거. 이거 귀엽다. 어디 거야? 이거 어디 거였지? 이거 아리따움 거였나? 아리따. 도페샵. 도페샵 이렇게 디자인 바뀌었어? 나왔던데? 있던데? 대박, 괜찮은데, 옛날 근데 디자인. 이거 요즘에 나왔어. 산지 얼마 안 됐어. 가봐야겠다. 디자인 완전 바뀌었네. 이거 좀 좋아. 이거는 토스트래요, 토스트. 토스트. 배고파. 배고파. 야, 우리 우동 먹으러 가자. 배고파. 야, 나가자. 나 진짜 배고파. 이거 좀 근데 좋아. 이거 약간 그냥 데일리? 그냥 데일리 이거 약간 가볍게 톤 바르고. 없는 색깔? 이거 색깔 좀 괜찮네. 예쁘지? 이거 사고, 이런 거 사고 싶어서 샀는데. 이거 좀 좋아. 이거 약간 그거 좋고. 같아. 음영 메이크업. 맥소바 같아. 맥소바. 맥소바. 자. 그거? 그거 정도? 그 정도? 그거랑. 뭐야? 샤넬? 이거는 근데 엄마가 줬어. 이거는 근데 되게. 이거 좋아. 이건 되게 이거는 사실. 리벤치크 뭐 이런 거다 있네. 같이 있는 건데. 이거는 졸라 촌스러워서 안 쓴다? 근데 이게 졸라 좋아. 이거 세 개. 이거 3개가 좋다. 이거 색깔 진짜 예뻐. 근데 쓰면. 아, 약간 코랄 골드 브라운이네. 이거 면세점에서 파는 거 아니야? 몰라. 엄마가 줬어. 아, 면세점 파는 걸걸? 면세점일 걸 아마. 우와, 근데 이거 어디 그렇구나. 나갈 때 해, 그냥. 어디 나갈 때? 얘가 화장 좀 제대로 할때 이거 쓰고. 오, 화장 좀 제대로 하고 화면이 너무 어디가? 번쩍거리지 않아? 아니야, 근데 이거 좀 허리? 지네 덜 눈만 번쩍거려. 공개해줘. 눈? 내 눈? 지금? 어. 지금 아니겠지? 지금 아니겠지? 지금 새벽 저는 쌩얼인데. 2시야. 와, 망했다. 빨리 눈만. 눈만. 됐다. 야, 나 눈이. 좀 들어봐, 좀 들어봐. 어떡해? 이 친구는 내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화장을 해주고 싶은 친구예요. 근데 눈이 이쪽에 쌍꺼풀 꼈는데? 좋은데? 눈이 되게 귀엽고, 양쪽 눈도 다른데 되게 요즘 피부가 좀 건조해져서 문제지. 원래 대빵 예쁘게 생긴 친구인데 늙었어, 다들. 늙었어. 나이 들었어, 이제. 안 돼. 회복이 약간 안 돼. 개인적으로 뭐, 눈 화장 할때뭐 노하우랑 이런 게 있다면 없나? 나? 너 옛날에 화장 잘하고 다녔잖아. 응. 근데 좀 귀찮아서. 나? 뭐 쌍꺼풀 있지? 좀 풀리는 쌍꺼풀이네. 아, 나 눈이 막 점점 옛날에는 좀 약간 올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나이 들면서 처진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요즘에 눈꼬리를 졸라 이렇게 좀. 나 오늘 나 목소리 진짜 코필러 이상해. 5일째. 목소리 진짜 이상한 것 같아. 네? 이렇게 만지면 아파요, 그 영상으로 아직도. 듣는 거랑 진짜 내 귀로 듣는 거랑 다르다. 맞아. 옆모습이 쩐데. 이렇게 앵앵이 어때? 되네. 내가 듣는 목소리보다 더 콧구멍도 못 파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2주 정도 걸린다는데. 박수에 면봉으로 코 판다. 아니야, 나 집게로 코 파. 발음도 잘안 돼. 이런 거잘안 되고. 내 친구 김소연 소개해 줄까? 김소연은 요즘 몸짱 남자친구를 만들었어요. 왜 저래? 미쳤나 봐. 대박, 좋아요. 그리고 여기 실사고 있는 지네를 공개해야겠다.
진우야!